아이고 그거 저 원래 다 모다정들 총회를 해야 될 건데 코로나라고는 그 뭐야 좀 저기 아이고 참 경원한 저희 주룩 조합장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행운에 일일이 고람꾼하게 고생임서 나 저 저번이도 고랐지만은 나는 그 돈을 떠나서 마을 목장을 그 푸는 건 난 반대라. 아 우리 저 우뚜루 마을에 마을 목장이 없어지면 그건 마을이 없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야 게. 나는 그런 생각에 변화가 없어. 그냥 저 점점 포람심은 하는 그 조합원들 자꾸 늘어나긴 했지만은 우리 조합장이었던 저 잘 설득행운에 이 저 목장을 지켜야지. 그거는 경원은 뽑아놓은 거 아니라 형이 내년에 나오면 나가 또 널 뽑아줄 거 아니냐게. 그 저 맹질 때 뭘 상 보내고 그러 그런 것도. 수고했죠. 삼촌이 졸랐대. 아 목장 또 무시고 뭐 저. 이번에 얼마 죽겠냄수가? 저 무슨 저 개발 회사인가 뭐 중국 회사 닮은 뒤 막 한자로 이름 써진 회사. 중국 닮다. 저 골프장하고 리조트를 지스케넘 막 폴레는데 조합원마다 저 혼 사람이 혼 4천만 원씩 갈라죽겠냄는데 난 말대내서. 자, 몇 개라? 한 4천이 어디 꽈게? 4천. 그거 받아가 나신데 그 1,300만 원 그 군거나 갚읍서. 아, 그거 그 말은 또 여기서 뭐 1,300만 원. 개나잖아 3층에 요자기야 지나가면 보나니 촐라시 난리가 나서 다 곧잘 다 돼버려 막 검지를 와라 자락자락 자락그니 그 새도 몰도 질르지 않는 목장게 포라붙석게 그 목장 아 그 목장 내부랑 무식을 것과 너가 그 말라는 게 딱 그 저 육지강 사는 조합원들 말라는 게 똑담다네 똑닮아 그런 사람들이 하서 이 저 아방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 장역을 아방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물려받아 근데 그 자식들은 육지 살잖아 걔네 목장이고 뭔지 잘 몰라 이걸 모르지 그냥 돈으로만 생각해 돈으로만 걔네 기회만 되면 폽서 걔네 이 목장이라는 게 말이야 단순히 그냥 그게 무슨 풀만이신 곳이 아니고 이건 우뚜루 마을의 정체성이 있고 상징이다 이 말이야 거목인 허우다 풀고 뭐 막 저 해볼 게 아니에요 맛있다 그 말 맛있다 근데 뭐 이제는 목장에 몰도 없고 새도 없신데 뭐 파는 게 대세 아닌가 씨. 들어온 분은 저번에 나 그 동창 그 봉철이 숙계에 가인의 마을은 공동 목장이 막 커. 막 커면에 이제 그 조합원이 몇 명이 근데 안 되는 생이다. 걔는 저번에 조합원들이 중국 개발 회사에 이거 공동 목장을 팔아가는 몇 억씩 나눠 가정에 마을들 다 떠나버렸대. 몇 억씩 나눴는데 지금 잘 여기는 잘도 컸거든 거기는. 잘도 큰디라. 걔는 저 뒤에 지신 거게 저쪽에 가당분한 지서성계만은 공동 목장 폰자리에 그 중국 회사에서 지시는 큰 그냥 그 리조트 그거 그래 아이 캔디 그 드렁분하니 돈이 어떤 잘 안 도는 생이라 아 지 땅 내버려 놓난 지나가면 보면 어떤 사도 이거 흉헌디차 귀신 날 거다 조합원들은 거기 목장 파랑 떠나불면 그만이지만은 그 리조트 허다근에 지 따근에 엎어져불면 돈 넣어서 엎어진 데가 혼두 개가 가게. 야, 그 뒷감당은 누가 갈 거야? 누가 가나. 야, 근데 이 마을 공동 목장은 제주도에만 이신 거 담수다야. 맞아. 근데 어떤 데는 마을 주민이 대부분이 조합원이고, 어떤 데는 몇 명만 조합원이고. 맞아이. 어떤 안녕 대본 것과 명부삼촌 알아지건 허군 과라봅서. 나가 참 모르는 게 이시냐. 걔나. 또 잘난 척. 이걸 허재놈은 1910년. 아이고. 일제 시대 때. 토지 조사 사업 시절로 이게 거슬러 올라가요. 역시 명부 삼촌은 똑똑해요. 뭐 하나 나옴직해라. 뭐 하나 나옴직해요. 이 마을 공동 목장은 집집마다 옛날엔 쇠하고 모를 다 키워놨잖아요. 다 키워놨죠. 예. 우리 마도 열 마리. 쇠하고 모를 저 풀어난 키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마을 사람들이 곧지들 중상관에 그 야산을 개척해가지고 읽어가지고 목장을 만들었어. 아 근데 일제 때 이걸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를 해보는데. 이거 신고 안 하는 땅들은 이거 조선 총독부에 이걸 다 먹어볼 줄 알았어. 거기 땅도 버텨주기. 괜한 이 제주도 사람들은 어렵게 개척하고 일군 목장을 이걸 빼앗기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마을 공동 목장 조합이라는 걸 만들랑 마을 재산으로 지키려고 이걸 그렇게 한 거라. 아이고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괜찮이 알아줘. 대충 알아줬다. 뭐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건데 천하. 이런 얘기를 이거 잘 들은다. 아니. 이거 공무원 시험에 나온다니. 나와. 아까 몇 년이라고? 10년. 1910년. 자기 얼굴보다 두렁저 나 이거 시험 말이지. 삼촌 살아생전이 부득이 나왔구가. 너 지금 아유. 12년째 이런 데서 떨어진단 말이오. 잘 모르는 걸 문제를 너가 풀 줄 알아야 돼. 잘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해방 이후에 4.3 예. 사건이 터졌는데 예.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지 않냐고. 맞지. 예.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산간에 이 과정에서 조합원 명부. 나 말고 게 김명부고 나는. 아, 나 깜짝 놀랐어. 나도 갑자기. 조합원 명부는 그 조합원 이름 써진 책. 예. 책에. 그 명부 리스트. 예, 리스트. 이 조합원 명부가 유명무실해졌고요. 조합원들도 막 사라져버리고. 예. 아이고, 건의시킨 게. 그래서 이 혼란하던 이 시절에 몇몇의 이름으로만 조합이 에이. 다시 만들어지거나. 이 목장도 또 재산이니까 재산세가 나올 거 아니라. 재산세 나오죠. 아, 아,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그러면 재산세나 어때내기면 돈이 어디서. 조합원들 모이래 우리 저 N분의 1 없이다 형은. 이 사람들이 그걸 해시크라. 못터주게. 못터니까. 이래 가라 해볼라. 돈 오신 사람들은 이. 거기 이름도 못 돌리고. 아이가 아이가 건의구나. 돈이 효과 있거나 쇠나 모를 질른 사람들 이름으로 등기를 그때 막 해버렸지. 아, 그냥 관광지가 될 줄 알았으나. 아, 영어단 보란 마을 주민 명단하고 목장 저 명부가 일치하지 않게 된 사건들이 그 4.3을 중심으로 있었다. 건의실 거 닮은. 아, 건의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관광 개발한 데 넘어 목장들 그냥 하영 포라으로 죽여. 경 목숨 고추룩 지킨 목장들을 말이오. 걔나 지금 골프장이 있는 네가 옛날에 대부분 공동목장이야 식구다에. 그렇지. 그 중에. 근데 아무리 공동목장이 재산으로 인정되지만은 그 목장들 다 파랑 골프장 대불고 리조트 대불고 그냥 환경에도 안 좋은 거 사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난 목장이신 중상간에 개발 넘어 지하수 뽑아보난 밑에 동네에는 잘 나오지도 않고 용천수가 몰라 보는 게 그 이유 아닐 거야. 계속 뽑아보나. 예. 또 지하수에 골프장하고 리조트에서 그 쓰는 농약 들어가 보면야 오염이 족족해 구간계. 약을 하영 처음 주게. 얘기해 얘기해. 확실히 중산간 목장이 제주도를 제주도 담게 하는 경관인 게. 그치. 예. 검색 행보란 전국 초지의 48%를 제주도가 갖고 있대만요. 절반인 게 절반. 6년 사이에 마라도 면적 64배의 목장 부지가 사라졌다는 건 이거 진짜 이건 진짜 큰 일이다. 세상이나 세상이나 다들 게 개발 허캔 하는데 팔아부름 주게. 근데 돈 앞에는 참 장사가 어신거라. 장사지. 요즘에 그 새를 옛날 것처럼 많이 게 안 질르지 않음 수가게 그 목장이 유지가 됩니까? 고 많이 놔두면 검질들 올라와 가지고 곶잘도 다 대불고 게 사실상 그 유지하는 것도 예 거의 돈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 유지하는 거 돈이 들어. 돈 들죠. 그냥 아쉬워도. 폴레너는 유혹에 너나 나나 어시 그냥 빠질 수밖에 어신 거 주게. 팔아볼 주게. 너 말이 맞다. 이 초리 양탄자 추룩 도딱하게 펼쳐져 있는 목장의 경관을 그 유지하지 않으면 이 쇠들이 초를 계속 먹어줘야 돼 주게. 깎아줘야 이게. 잘라버려야 또 나고 또 나고. 근데 요즘 목장에 푸렁랑 그 쇠를 질르는 게 그 돈이 됨샥에. 우리 목종 조합장도 말러기를 목장 관리하지 않으면 1년에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투자라. 그 목장에 쇠를 풀어낭 질러봐도 1년에 수익이 300만 원도 안 나와. 아니 전체의 말씀 혼아의 혼말이 맞어. 전체에게. 아이고 이건 뭐 영원한 쇠는 점점 안 질르게 되고 못 질러주게 못 목장에는 질러. 그냥 그저 외래종 검질들만 막 올라오고 즉각 영원한 행정에서는 경관을 유지해야 되니까 맞추게 목초를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겠다. 그건 해삼직해요. 목초를 기르면 이 목장 경관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또 이 목초를 키워 쇠모기로 맨들랑 보라봤자 또 돈이 안 되면 또 적자라. 아이고 이래저래. 그러니 적자라도 메꾸지 않으면 이 목초 재배할 때 주는 직불금을 또 올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아니 결국 3.9 직불금이가 하는 것도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쉽게 올려짓고 가게. 목초를 키워근에 경관을 유지어멍 돈 버는 방법은 그뒤 관광객들이 놀러오게 만드는 거라. 요즘 메밀밭이형 보리밭이형 일부러 얼마나 초자댕기멍 사진을 찍으면서 이 목장도 보면 얼마나 마음도 시원해지고 편안해집니까. 난 부인할 때마다 목장들이 갑니다. 아, 그럼 너 자꾸 얻어지면 그리 갔구나 목장. 예, 그리만 갑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오죽 좋습니까. 거기 가거나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좀도 자고 커피도 사 먹고 그쪽 해결에 돈도 벌어지고 게 우리 공동 목장도 그대로 유지가 그쪽 해결이 될 거 아닌가 이 말이죠. 그것도 방법이죠 방법이. 네. 근데 그런 고민들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경영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고민행 만든 데가 바로 한남리 공동목장의 머체와 숲길. 요즘 그 가시기 좋아. 야, 요즘 거기 핫해요. 예, 소문 들어오네 막 힐링에 허재는 오는 관광객들이 점점 늘는 생입니다. 그리고 가시리는
풍력 발전 허랜 목장 부지를 임대해 줬단 말이지. 아이고야 머리가 썼어. 네. 경행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주민들 전기세도 내주고 아이들 대학 장학금도 주고 앞으로는 마을 양로원 만들 계획도 있대납니다. 그리고 그 가시리 공동 목장에도 그 유채꽃도 있고 벚꽃 뭐 해바라기 꽃도 유명하고 풍차도 있으나 관광객들이 1년 내내 찾아오는 수익이 거기 아니고 핫한디라 거기도. 삼촌네 촐라도 건업사. 야 경원디. 이추로 공동목장을 활용해보자는 행 잘 되는 사례도 있지만은 어떤 해보당 흐지부지 되거나 치와분디가 약 더 많아야 그냥 이 목장 경관을 유지하면 수익도 내전하면 얼마나 어려웠구가 허당 버치면 에 하면 그냥 팔아 분양 영대 보는 거라 아이 맞아 경임성 경임성 그런 경험 것도 참 맞다마는 그래서 나가 볼 때는 이 공동목장은 말이여 따져보면 그 조합원들의 재산이기도 하지만은 그 경관에서 오는 그리고 그 환경적으로 우리가 얻는 혜택은 사실은 전체 제주 도민들이나 관광객들도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 공동목장을 유지하는 데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 그래서 나는 이걸 관에서 말이야. 예? 잘 들읍소 관에서. 네. 도에서 이걸 잘 들어가지고 도의회에도 이걸 들어가지고 이제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나가 내년에 도의원 출마할 때 주요 공약을 하나가 생겼어. 꼴등이 망등이한테 공동목장을 목장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나의 김영찬이가 확실하게 역할을 좀 해볼까. 경만한 개념이 나 뒤돌려 그래 우거나 막. 거나 하나의 줍싸기. 공무원이나 붙어 난 그 소리를 하라. 공무원을 그냥 공무원 시험 합격은 그것만 노래만 부르지 말고. 야, 나 그 나가는 잘할 수 있어. 나가 볼 때 너가 볼 때 그 나가 공부를 잘 해 그네 공무원 시험 붙을 수 있는 방법을 나가 알려주거라. 아 진작 골라주지 김민게. 나가 그냥 쇠를 끄서 가끔 너형 나가 올라간 쇠퇴우리를 우리가 하면 쇠퇴우리 연습시키자. 낮에 쇠 키우고 저녁에는 거기서 공부하라. 아, 형찬아 거기 나가 나가 알려주거라. 정신도 맑아지고 잘해서. 야 형찬아 삼촌 시키는 대로 하라. 이 쇠하고 모름 오분육 굽어보라. 나 쇠하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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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